가정에 근거한 선입견. 돈보다 중요하다. 한 연구가 조사했다. 경제 비용을, 선입견의 경제 비용을 근거한 맹목적인 가정, 무턱대고 하는 가정 있잖아. 그런 거 말을 하는 거지. 자,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의 가정, 내 생각으로 가정한 거야. 그거에 기반한 선입견, 내가 가진 선입견 있잖아. 그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 조사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결과가 중요하겠지. 항상 실험을 하면은 연구자들은 줬어. 한 그룹. 덴마크 10대들의 한 그룹한테 뭘 줬어? 선택을 줬어. 니네 선택해. 뭐를? 일하는 거 선택해. 누구랑? 두 사람들 중에 한 명이랑. 둘중한 명이랑 골라. 같이 일할 사람. 했지? 지금 실험하는 거야. 10대는 그 10대는 가지고 있었어. 아니구나. 가지고 있었다가 현재 그 이제 과거 완료지? 만나본 적이 없었어. 그두 사람들 다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자, not either 아니면 never either. neither ain't 놀비랑 똑같아. 둘다 아니다. 그래서 그 10대는 만나본 적이 없었어. 둘 다를. 둘다 모르는 사람이야. 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었다. 이름을 주격관계대명사 암시하는, 제시하는, 시사하는. 뭐야? 뭘 시사해? they. they가 누구야? 그 10대랑 그두 명의 사람들 중한 명이 뭐로부터 온 거야? 비슷한 인종 출신이고, 아니면 종교, 비슷한 종교 출신이야. 종교 출신 배경. 그 10대랑. 이걸 암시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이름을 보니까 우리 동네 출신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름 가지고 출신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 이름이니까. 자, 그래서 둘중한 명의 이름이 그 10대랑 둘중한 명이 비슷한 인종 또는 종교임을 시사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서, 그 10대가 만난 적이 없어서 둘 다를,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름이 있었는데 암시하는 이름이지, 걔네 둘 다가 비슷한 인종 또는 종교 배경 출신이야. 그 10대한테 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디아덜, 또 다른 사람, 나머지 한 명이잖아. 그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을 갖고 있어서 구조 똑같아. 반대 내용이지. 암시하는. 그들 걔네 둘 다가 다른 인종, 종교 배경을 가진 배경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는, 시사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한 명은 그 10대 있잖아. 걔랑 인종이랑 종교가 달라. 자, 연구가 보여줬어. 결과에 이제 집중해야 되겠지. 결과가 뭐냐면은 그 10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수동태지. 근데 능동태로 바꿨을 때 원제 원래 문장에서 투부 정사였어. 목적 보어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 연구가 보여줬다. 10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 뭐할 준비? 돈을 벌 준비. 평균적으로 8% 덜이래. 덜. 만약에 그들이 일을 할수 있으면 누군가와, 이건 삽입이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 출신, 똑같은 인종이나 종교 배경 출신인 사람과 일을 한다면, 돈좀덜 벌어도 돼. 무슨 말이야? 10대들 돈덜 벌어도 된다고 생각했어. 만약에 그둘중한 명이 있잖아. 인종이나 종교가 같은 사람이면, 나 우리 고향 사람이네? 그저 사람이랑 일할래요. 너저 사람이랑 일하면 월급 좀, 돈좀덜 받아.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다시 한 번만 해석하고 구조 설명할게. 그 연구가 보여줬다. 10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 벌 준비 평균적으로 8% 적게. 만약 그들이 일을 할수 있다면, 누군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10대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인종이나 종교의 배경 출신인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면.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삽입이야, 삽입. 주어가 동사하기에 삽입이고.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 주격관계대명사잖아. 여기 원래 주격관계대명사 후가 생략이야.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선생님 왜 비동사가 아닌데 생략이에요? 자, 삽입절일 때 주격관계대명사라도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원래 문장을 다 풀어쓰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은 너무 길어. 너무 길고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삽입이다. 삽입은 많이 했었지? 삽입인데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왜 생략됐어? 삽입절에서는 주격관계대명사라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덜이잖아, 덜. 똑같은 인종.
똑같은 인종일 때돈덜 벌어도 돼. 그래서 이거 시험. 그리고 이 선입견은 명백했어. 10대들 사이에서. 근데, 인종적으로 대다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10대들 사이에서. 근데 애줄에지네? 이거부터 해석해야 되네? 어떤 애들? 어떤 애들? 인종적으로 소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10대들 사이에서도 명백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 다수 인종 10대 이름을 가진 애들뿐만 아니라 소수 인종 이름을 가진 10대에서도 나타났다. 다 상관없이 나타났다. 내 고향 사람이야? 같이 일할래. 돈더 적게 받는데? 괜찮아. 이거지, 지금. 10대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가정하고 있었어. 인종에 대해서.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의 인종에 대해서. 10대는 무조건적으로 생각한다. 동료의 인종에 대해. 고향 사람이네, 막 반겨. 그거야, 지금. 이거 시험. 인종 시험. 10대들은 그리고 나서 적용시켜. 그 선입견을 그들의 가정한 거 있잖아. 그 가정한 거에 적용시켜. To the point 어느 정도까지? 포인트니까 관계부사야. 그들이 실제로 허락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선입견이 줄이도록 그들만의 잠재적인 수입을 수입 돈 말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줄이는 거지 이거. Increase 나오면 안 된다. 수입을 돈덜 받아도 괜찮아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일은 있잖아. 요구했어. 그두 명의 10대들 어그두 10대들이 일하는 것을 함께 단지 90분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90분만 일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같은 인종을 선호해. 아, 90분 짧잖아. 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돈더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도 굳이 그 1시간 반이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종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랑 일하는 걸 선호했어. 돈을 적게 받아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 지가 가정한 거야. 그 근거한 선입견은 돈보다 중요하다. 돈 적게 받아도 나랑 같은 출신이다. 그럼 선호한다.